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참 잘 잊어먹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잘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예?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는 것 같은데 예?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뒤로 물려가서 진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그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잊어야 될 것도 있겠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물론 그것을 계속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회개로 잊어버려야 돼요. 회개로. 빨리 회개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에 나에 뿌려놓은 잘못된 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가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만큼 우리는 빨리 회개로 청산하고 잊어야 돼요. 회개로 청산하고 잊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까 요단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물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딱 멈춰서고 또 흘러내려가는 물은 밑으로 싹 빠져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온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물이 딱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 물이 딱 끊어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그 요단강 물이 딱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에서 이스라엘 열둘 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을 택해가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근데 12명을 택해가지고 아마 각 지파에 한 명씩이었죠. 12명을 택해가지고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유숙할 곳에 두었다고 해야 되죠.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지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다가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곳에다가 돌 열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은 가지고 나오고 거기다가 또 12개의 돌을 세웠다고 얘기하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강 저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상태니까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길을 들어가는 길을 연 것은 바로 여러분 요단물을 갈라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앞서간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저편에서 여러분 이미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와서 함께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이제 먼저 군대가 앞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열두 돌을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다가 열두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넌 그 하나님의 절대 은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길갈에다가 돈을 채워서 기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그 돌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LED 십자가를 한 개씩 이제 그 성도들의 가정에 드렸는데 그걸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 십자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살을 찢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십자가가 무슨 대단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그 열두 돌,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곳에 세워진 열두 돌,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의 요단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막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역사를 체험하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불빛을 어떤 가정에 보니까 불빛을 켜놨는 집도 있고 어떤 가정에 보니까 불을 꺼버린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이 있던데 여러분 그 전기를 꽂아서 불은 껐을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 그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암에 걸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분 되새김하는 겁니다. 되새김하는 거. 다시 되새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면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 주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 텐데 그 모든 절기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먹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갈라주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요단강을 도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잖아요. 예?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길갈에다가 열두 돌을 세운 겁니다. 열두 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요. 다시 우리의 인생이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불안, 초조에, 두려움에, 낙심에,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에 그들에게는 무서운 영적인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신명기 우리 요즘에 말씀 배우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절대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 요단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뿐만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분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신앙이 우상 숭배와 비스무리하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신의 형통과 번영과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신을 추구하는 신을 바라보는 그런 이방 종교적인 여러분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애절하게 안타깝게 간절하게 여러분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처방을 내리는가 하면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수소의 거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렸잖아요. 제사드렸는데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 행위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 행위, 예배 행위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 너희에게 예? 가축을 잡아갖고 나에게 달라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니라. 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산의 생축이 천산의 생축이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 근데 무슨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가지고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어서 영적인 암흑기가 다가온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전파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은 절대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예? 감사가 많은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를,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하는 가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많이 하는 가정은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어디 담아 주시느냐? 감사의 그릇에다가, 감사의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는 시간. 이 예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중심을 삶을 사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잖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 회상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기억해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는 거,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제목이 여러분 천만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억만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예? 찬송가 304장. 그,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여러분 축복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로 기억하라. 예배로 기억하라. 말씀으로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시편에 50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배은망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퇴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해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돼.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 읊조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애절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데 성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되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로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예? 예배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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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다가 이 열두 돌을 세우고 또 요단강 가운데다가 여러분 열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잖아요. 고통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예? 다시 되새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최상의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땐가요, 저녁 예배 할 땐가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그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찬양대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찬양대원 하는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이제 테너 목소리인데, 그때는 베이스가 없다고 베이스를 찬양대 베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서 찬양대 제일 뒷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찬양이 막 그냥 내 가슴 속에 치고 들어오면서 막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네가 이미 받은 복을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네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한번 세어 보라. 그러는데 진짜요?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처럼 눈물이 막, 끊임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사랑 받은 사람이구나. 예? 그때는 제가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였고, 여러분, 한참 은혜 받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오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강하게 다가오는지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게 저에게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성령님께서 큰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예.